될 수 있는 거죠. 동훈 씨 먼저 넘치는데? 동훈 씨 먼저 넘치는데? 아, 예. 멋져요. 멋져요. 겨드랑이를 한껏 드러내는 거죠. 그죠. 생각 중이다. 도현 씨, 생각 다 보여요. 뭘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허야 씨는 이런 거 보실 것 같아요. 스포츠맨이잖아요. 네. 발차기 막 이런 거. 아시죠? 발차기 전에 이런 포즈. 기가 막힌 거. 뭔가 움찔하는 거.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야. You ready for this one? 여기 허벅지가 자신 있다 이거죠. 저는 데뷔하기 전에 모델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 아시죠? 맞아, 맞아. 그냥 기본 정석 있잖아요. 아이돌이 기본 포즈. 아시죠? 자, 둘, 셋. 주머니 손 넣는 거. 네, 식상하고 좋네요. 자, 다음 분 넘어가시고요. L군도 쇼핑몰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쇼핑몰이 망했어요. 보여주세요. 자, 설마 L씨 이런 거 안 하시겠죠?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와이셔츠 안 잡을게요. L씨, 손 입술 안 댈게요. 주머니 손 안 넣고 입술 안 들고 어깨 안 댈게요. 뭐예요? 그거 제 거 다잖아요. 그거밖에 안 해요. L씨 하나 더 있잖아요. L씨. 쉬다 갈게요. 이거 안 할게요. 포즈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원래 가장 심플한 게 가장 멋있고. 그래요, 주머니에 손 넣는 게 심플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해야죠. 그러네. 멋있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주머니 손을 넣는데 이렇게 안 넣고 어떻게 넣죠? 약간 빨리. 걸으면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걸로 나. 아, 걸으면서. 그렇죠. 3, 2, 1. 역시 다르다 보면은. 야, 다리를 이렇게 한껏 세워요, 항상. 예. 나이, 나이. 약간 다리 아주 빠지는. 예전에 저희 사진 찍을 때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라고. 이게 뭔 포즈일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처음 작게 찍을 때 포즈 이거였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나온 포즈야, 이거. 자, 지금 한번 할까요, 이거? 하나, 둘, 셋. 우리 처음 작게 찍을 때 이거 찍었습니다. 저는요, 일단 길잖아요. 네. 긴 걸 이용할 거예요. 오. 오케이. 뭐 폼 안 잡아요. 아. 망캐. 망캐. 망한 캐릭터. 진짜 망캐야. 예술 몰라. 아까 L군이 잠깐만, L군. 엘군. 잠깐만요. 에이, 잠깐만, 이 친구가 저한테. 잠깐만. 잠깐만, 야. 키웠어. 아니, 웃지 말고 들어봐. 아파, 땡지 마. 이 친구가. 저한테 예술은 몸을 꼬는 거라 그렇게 꼬는 거. 진짜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잘못 키웠나? 뭘 형이 키워. 뭐니 뭐니 해도 포즈는 성규형이야. 그죠? 아, 우리가 그동안 데뷔하고 나서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아, 그럼요. 제 건방진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성규 씨는 섹시해요. 어떤 사진을 찍든. 아, 사진 컨셉이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컨셉. 과연 어떤 카메라 날 찍을까? 카메라 보는데 그냥 보면 안 되죠. 아, 어떻게 보죠? 뒤를 돌아 있습니다. 아, 뒷모습, 디테일, 야. 그리고 마치 누군가 불렀을 때 그거 있잖아요. 기대된다. 마치 무심한 듯. 성규야? 성규야! 이런 포즈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컨셉 있잖아요. 사진이라도 감정을 넣는다. 아. 영상처럼. 재밌어. 아, 재밌어. 너. 멘트 잘 되더라. 아, 성종 씨. 기대돼요. 기대돼요. 얼굴만 봐도 큐티할 것 같고. 야. 뭔가 뿜어져 나오는 그 비타민 같은 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기대된다. 왜냐면 오늘 옷이 너무 이뻐. 아무래도 사진 찍을 때는 스마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스마일이 무슨 뜻이죠? 웃으라고. 하나, 둘, 셋. 스마일. 스마일. 하나, 둘, 셋. 스마일. 재밌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에이, 그지 말아요. 진심이 없구만. 네, 네, 정리하시죠. 네. 네, 정리 누가 하세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 내가 이렇게 끝내가지고. 슬퍼. 다 같이 스마일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스마일.